네, 저희들이 설날이 되면은 아침에 떡국을 한 그릇을 합니다. 예, 예. 그 떡국은 그냥 먹을 수가 있는데 먹기 싫어도 꼭 먹어야 되는 것이 한 살 나이를 더 먹게 되는 것으로 알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한 해를 살아야 한 살을 먹는 걸로 개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치게 되는 거죠. 이 계산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 다 맞음. 두 개 다 맞으니까 두 개 다 쓰십시오. 두 개 다 쓰는데 우리가 우리는 음력 기준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 방법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이고 서양은 서양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는 거푸집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쏘개 방법으로 가는 거죠. 배 속에서도 우리는 키우고 있는 것도 나이로 칩니다. 그러니까 뭐 만 몇 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법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 태아라는 것은 태아 안에서 우리는 이게 그 태아가 이게 형성이 딱 시작이 되면서 100일 동안은 우리 이 올 영혼이 현지에서 출발을 안 해요. 현지에서 잘못 만졌던 또 다시 만질 수도 있고 한데 여기 이제 이 태아가 100일이 딱 되면 거기에서 출발 딱 떠났습니다. 출발 떠나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이 지금 향하여 이렇게 여기로 이제 오기 위해서 오면 오는 동안에 이놈이 다 큽니다. 다 크는데 원래가 이렇게 3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게 다 커서도 이제 3년 안에는 다 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오면은 10달에 오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오고 와가지고 이게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8삭동이도 되고 7삭동이까지도 되고 6삭동이는 조금 힘들죠. 아주 예를 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영혼이 와야지만 이게 움직이는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연에서는 이 인간이 태어날 때는 영혼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으로 태어납니다. 그냥 동물 생산하고는 틀린다 이 말이죠. 도킹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이 도킹을 하는데 이 도킹할 때 이때는 안에 클 때는 언제냐 바깥에 아직 도킹을 안 했을 때인 거죠. 그래도 태아를 나이로 치주는 거죠. 왜? 활동 중이니까. 영혼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치주는 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고 이건 이제 이 상세히 설명하면 엄청나게 깊어지죠. 사실 이게. 근데 뭐 과학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후천시대 되면 이런 건 다 다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전문가,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 이런 걸 다루어갖고 거기에 저거가 알고 있는 방법과 또 선생님이 자연의 법칙과 이게 맞물리니까 답이 똑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애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애가 10달 만에 이제 태어난다고 치고 딱 태어나면 이게 슉 나오죠. 이게. 처음에 놓을 때는 소새끼 놓으나 개새끼 놓으나 사람 새끼 놓으나 똑같아요 이게. 쑥 나와가지고 이제 언젠가 뭐 이렇게 다니까 뭐 태를 뭐 어떻게 끊고 뭐 어쩌고 하는데 언젠가 막 그냥 막 감을 지르고 애가 막 자소를 지는 뭐 요를 요 때가 영혼이 도착했음을 신호를 주는 겁니다. 딱 붙어갖고 쫙 들어가고 있는 거죠. 6,006혈로. 요런 환경들이 일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런 법이 없어요. 동물은 태어나시면 태어나갖고, 지가 막 꿀떡꿀떡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직접 빠지다 일났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간만은 아주 크게 울어야 됩니다. 요때 영혼이 들어가고 있을 때니까. 어른이 돼갖고 만일에 영혼이 이렇게 들어가면 너가 못 살 거야. 애니까 견디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미세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갈 때 차원의 에너지와 이 천지 기운이 만드는 이 합작물이 이제 막 이 안에 도킹이 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그렇게 울던 게 그냥 흥얼흥얼. 아, 그렇게 순해지죠, 또 이렇게. 아, 이렇게 그 이제 요 때가 성공, 인간 환생 성공. 요렇게 갖고 요 때가 언제냐를 시간을 정했다면 이야기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요 때와 우리가 요렇게 전에 몇 달과 이런 것들은 태어날 시간과 우는 시간과 이런 거를 원래는 다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주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렇게 우는 시간과 우는 시간이 끝난 시간과 이걸 계산을 하면 또 과학적으로 또 풀리는 거예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못 재놨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이 조화, 우주, 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는, 요렇게 아직까지 덜 푸는 게 많기 때문에 서양 거냐, 동양 거냐, 요걸 지금 물은 것이고, 요걸 알라 그러면 요런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들이 이렇게, 그 서던 것들이 아주 깊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걸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 조화를 맞출 거냐. 요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법으로 무조건 버렸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깊이를 만지고 보면은 이 지금 이게 앞으로는 그 우리 과학자들이 전부 다 동서양이 만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서양에만 과학을 했죠. 동양에는 정신세계를 저거 닦고 서양에는 과학을 이렇게 지식으로 과학을 닦고 현대 과학을 닦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양의 우리 동양치고도 이 해동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은 홍이 인간들을 배양 중이라서 이거는 완전 정신세계만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서양에 우리가 그 이제 이런 그 저 이게 나라가 그냥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그냥 계속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해서 항상 이거는 살아남았다. 1000번 이상을 침략을 받아서도 살아남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이 자연의 법칙에 전부 다 그런 환경을 깔아놨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무리 그 욕심을 내고 조선을 침략을 해갖고 다 훑어먹으려고 해서도 중국에도 우리 홍이 인간의 단의 씨앗을 몇 명을 두었다. 근데 두어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물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자리에 항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걸 또 다시 와해를 시키고 이래갖고 지키도록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느님의 안배였었다. 그게 국 안에서만 너희들이 살아라고 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신장들이 다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부 다 홍이 인간들을 키우기 위한 인류의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호하면서 성장한 여기서 서고 있던 이런 과거의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없애고 안 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이제 후천시대는 이런 걸 다 만지는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학으로 해서 이제 서양에는 이때까지 이게 그 지식 과학을 했지만 이제는 정신 세계와 진리의 과학까지 이게 뭉쳐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과학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발복을 안 했고 이제 다 갖춘 상태고 우리가 발복을 할 때 서양의 노력에서 이루는 거하고 맞추면 안 맞는 게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서양 과학이 엄청나게 팽창 발전하는 요런 시대가 앞으로 열리는 것이 동양의 뿌리에 정신세계에 인문과학이 같이 연결돼야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걸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고들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런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는 대로 하고 가라. 이렇게. 되는.
억지로 뭐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거 춤출 필요 없다. 사회는 변하는 대로 우리 앞에 올 테니까 변해도 안 변해야 될 거는 안 변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이게 바꿀 때 되면 바꾸고 바꿀 수 있는 질량이 되는 사람은 바꾸고 바꿀 수 있는 질량이 안 되는 사람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가며 변할 거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게 나이가 뭐 이렇게 그 서양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동양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지금은 섞여서 같이 연구할 때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라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너무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